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라벨라 성형외과 유튜브 채널의 은하수 아빠 조원장. 안녕하십니까? 전원장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이거 녹화를 했는데 너무 장황하고 핵심이 없고 우리 전원장님이 지루하다고 그래서 다시 녹화를 합니다. 그 2018년 라벨라 가을 세 단장에 첫 번째가 미인 레이저 도입, 두 번째가 LDM 초음파 도입, 세 번째가 마크뷰 사진 촬영기 도입, 네 번째 실리프팅 업그레이드 이렇게 네 개였는데 그거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중에서 미인 레이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포스팅을 해서 앞에 보면은 지난주 일요일 날 1차 진료학회 그 강사로 저기 초대를 받아서 라벨라의 그 필러 시술의 우수성을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필러를 하면서 이 중안면의 역학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조만간 포스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강의에서 오늘 말씀드릴 미인 레이저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두 선생님한테 나왔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좀 첨삭을 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라벨라에서는 왜 멀쩡한 헬리오스 레이저를 트레이드를 하고 엘트라라고 하는 신생 회사의 미인 레이저 이름도 참 특이한 미인 레이저를 도입하게 되었는가? 보통 영어 이름이죠, 다 레이저. 영어로 써져 있어요. MIIN. 미인. 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레이저의 빔이 아주 균질해서 좋다. 반응이 좋다. 두 번째는 미인 모드라고 하는 특수한 모드로 기존의 레이저 튜닝을 하던 것들에 비해서 기미와 색소 침착에 좀더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이 기존에 있는 Q스위치 레이저와는 달리 있더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Q스위치 레이저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모공과 흉터 치료에 활용을 하는 MLA 핸드피스를 끼울 수 있었다. 이거는 이제 피코 레이저라고 하는 아주 고가의 레이저에 끼울 수 있는 핸드피스인데 이 미인 레이저에는 끼울 수가 있는 그이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가 데모라고 합니다. 그 시연을 하다가 그냥 바로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MLA는 뭐의 약자인가요?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라고 그래서 이제 돋보기 같은 어떤 렌즈가 있을 때 여기에 빔이 지나가면 그냥 유리면 그 빔이 그대로 가겠죠. 근데 이게 이 돋보기 하나하나에 그 잠자리 눈처럼 다 조그만한 돋보기가 하나씩 다 달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들어가면은 강한 빛이 여러 발이 쫙 나오게 되는 그런 걸 이제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라고 하고 그런 핸드피스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광학을 이용을 해서 자, 그러면 레이저 얘기를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Q스위치 엔디아그 레이저 그러면은 일반인들 모두 다 토닝 레이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미 레이저 토닝 레이저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뭐 문신도 지울 수 있고 보통 한번 딱 쏘면 5에서 10 나노 세컨드 1초는 1000 미리 세컨드고 1 미리 세컨드는 1000 마이크로 세컨드고 1 마이크로 세컨드는 1000 나노 세컨드니까 1초는 10에 9승 나노 세컨드 그러기 이제 개념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노 세컨드 단위로 나오는 게 Q스위치 레이저고 대부분 10 나노 세컨드 미만으로 나와서 우리가 문신도 지우고 오타모반도 지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토닝도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기미나
색소 침착이 되어 있는 부위는 색소가 아주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짧은 5나 10 나노세컨드로 색소를 치료를 했을 때 너무 반응이 세게 나타나서 구멍이 뽕뽕뽕뽕 뚫리게 네. 색소가 그 치료가 되는 모자이크처럼 그런 이제 부작용들이 생겨서 좀 더 부드럽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제 나온 게 미인 모드입니다. 뭐 이제 다른 회사에도 비슷한 모드가 있어서 이제 이 10 나노세컨드보다 말고 한 100 나노세컨드 이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거를 뭐 저 이머징 테크닉 뭐 롱펄스드 큐 스위치 레이저 뭐 여러 가지 아직 공식화된 용어는 없어요. 네, 없는데 기존의 큐 스위치 레이저보다는 조금 길게 나온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미나 색소 침착 상황에서 좀 더 부작용이 적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기미 치료할 때 부작용이 적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여섯 발이 한 번 빵 쏠 때 여섯 발이 나오는데 그 여섯 발이 하나는 25 나노세컨드 나오고 25 마이크로세컨드 쉬고 25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여섯 개가 이렇게 몰린 거거든요. 1Hz 안에 여섯 발이 이렇게 숨어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 번 쏘면 이제 여섯 발 나가는 10Hz 그러면은 사실은 60번 나가는 거죠. 1초에. 네. 예. 그럼 저희 그 레이저 카운트 쏘면 올라가잖아요. 네. 그거 하나 올라갈 때 여섯 번이 네, 이제 꺼져서 네네네. 그러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한 발과 그 한 발 사이에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게 뭐 얼마나 식었네 만에 이래서 이거 가지고 또 말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의사들 모이는 데서 이야기해야 될 내용인 것 같고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찍어보면은 여섯 발 나오는 게 딱 보이죠. 네. 액티브 큐 스위칭이라고 그래서 그 큐 스위치가 이제 공진기 안에서 만들어진 레이저가 뿅 나올 때 포켓셀이라는 데서 이제 껐다 켰다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이제 이 여섯 발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 이제 액티브 큐 스위칭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어떤 레이저는 패시브 큐 스위칭이라고 해서 포켓셀을 통과할 때 이렇게 끊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이제 크롬 야그라고 하는 데를 거치게 되면 거기에 충전이 되면 서브 펄스로 이렇게 충전돼서 이렇게 나와요. 요런 게. 예, 그래서 그런 거는 포켓셀을 거치지 않은 공진기 안에서 이제 다른 레벨에서 그 크롬 야그에서 나오는 서브 펄스를 이용한 패시브 큐 스위칭이라는 그런 장비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런 큐 스위치 레이저가 액티브 큐 스위칭이냐 패시브 큐 스위칭이냐 이렇게 이제 나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까지는 근데 그 액티브건 패시브건 기미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반 큐 스위치 레이저보다 그거는 이제 맞는 것 같고 근데 이 미인 레이저는 MLA 핸드피스를 꽂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은 패시브 큐 스위치 레이저 가지고는 조금 어려워요. 액티브 큐 스위치 되는 레이저에 핸드피스를 MLA 핸드피스를 장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액티브 큐 스위칭이 되려고 하면 공학적인 얘기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그 얘기를 이렇게 써놨으니까 보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아는 한도 안에서는 답변을 드리는데 제가 공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기계를 살 때 좀 이해를 하고 사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얄팍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는 한도 안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 모르는 거 질문하면 어렵습니다. MLA 핸드피스 원장님 여쭤보셨는데 그 우리 소개 많이 해주시는 닥터봄 원장님께서 MLA 핸드피스에 대해서 이렇게 뭐냐 잘 또 포스팅을 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잠자리에 곤충의 겹눈 식으로 비밀 통과되니까 이렇게
쫙. 네, 네. 근데 이 조그만한 빔 하나하나도 되게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MLA 핸드피스를 피코 레이저가 사용을 해서 콜라겐과 흉터 치료 이런 걸로 잘 활용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군요. 네네. 예. 또 요거는 이제 MLA 얘기는 요거 타고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갑자기 방문자 수가 막 늘어나고 그렇겠죠. 그리고 빔 프로파일이 아주 좋고, 그래서 그 피코 레이저에서 콜라겐 형성을 유도시키는 이론으로 LIBO라는 현상이 있었는데, 네. 그 현상 때문에 모공이랑 흉터가 막 좋아졌었거든요. 네. 피부 밑에 이렇게 구멍을 뻥뻥 만들어주는 거라서. 그리고 요게 이제 Q스위치 레이저에서도 네. 가능할 수 있다. 네. 근데 아직 조직 검사를 확인은 못했고, 해야 될 이제 숙제는 남아있고, 그냥 우리가 물컵에다가 물을 놓고서 쏘면 밑에서 에어 브레이크다운이 생기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 출력이 아주 높게 잘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혹시 기회가 되면 조직 검사를 좀 해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공학적인 얘기 좀 했고, 기계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국산 거 치고는 좀 세련된 디자인으로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기계가 좀 작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 안에서 쓰기에 좋아지고 있고, 그 아마 몇 세대쯤 지나면 네. 이게 스타워즈에 나온 로봇처럼 네. 혼자 다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점점 옛날 기계는 그런 느낌이 안 들었는데 네. 되게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네. 네. 예쁘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장비 만드시는 분들이 우리가 전에 썼던 헬리오스 만들던 네. 분들이랑 또 연관들이 있어서 인터페이스랑 이런 것들은 그때랑 되게 비슷한 느낌을 네.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짧게 미인 레이저를 왜 저희가 도입을 했는지 네. 왜 도입한 거죠, 원장님? 아, 빔 퀄리티가 좋다. 그다음에 네. 미인 모드를 이용해서 기미를 좀 더 부드럽게 네. 출력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그 MLA 핸드피스를 사용해서 네. 모공이나 흉터 등을 개선시킬 수 있다. 네. 예. 제가 요즘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흉터 치료에. 네. 예. 전에는 프렉셔널 레이저랑 우리 저 피놀만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네. 그 전처치로 MLA로 이렇게 딱 싸주고선 하면 또 좋은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아니면 하고 마지막에 MLA 하든지.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요 끄고선 또 얘기를 서로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인 레이저는 어떤 Q 스위칭이다? 액티브 Q 스위칭이다. 네, 패시브랑 네. 다르다. 네. 네. 액티브 Q 스위칭이 되는 좋은 레이저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LDM 녹화를 해야 돼서 여기서 녹화를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미인 레이저로 많은 분들이 기미 치료에 도움 많이 받고 흉터 치료, 모공 치료에 도움 많이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화이팅 하시죠.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